네. 오늘은 이제 1이라고 써 있는 처음 시작하는 부분 중간인데요. 묻는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한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느니라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 그게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는 하죠. 방편으로 이 시체가 말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몸이 말을 하는 거라면 내가 딱 죽더라도 죽고 나자마자 바로 이 시체가 말을 하면 듣고 보고 듣고 해야 될 거다. 몸이 하는 거라면. 그런데 이 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이 한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불교 경전에서는 항상 마음이라는 게 나올 때 이게 이제 진여심을 말하느냐 또는 생멸심을 말하느냐를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여심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한 마음 일심 하듯이 이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 이걸 이제 법, 자성, 불성, 본래 면목, 주인공, 혹은 이제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이 본래 면목을 마음이라고 이름 붙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교리적으로 좀 쉽게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은 분별한 마음이죠.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성으로서의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죠.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저 초기 경전에서 색, 수상, 행식 할 때 수상, 행식, 즉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거를 이제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우리 중생들은 즉 이게 이제 수상, 행식이라는 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심이죠. 근데 이제 법에서는 이 중생심이 아닌 그 열애심, 진여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마음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마음, 수상행식이라는 마음 가운데 수상행은 이 식에 종속된다. 그래서 식이 신왕이라 그래요. 신왕. 마음 가운데 이 네 개의 마음 가운데 왕이 되는 걸 식이라 그러고요. 나머지 세 개는 심소, 마음의 부수적인 것들이라 그러거든요. 느낌, 생각,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 의지작용을 일으키고 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감성적인 기초 데이터, 또 이성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 분별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 그러거든요. 식. 그리고 심왕, 부바불교에서는 심왕이라고 해서 마음의 대장, 대장이다. 그러니까 중생심으로서의 마음은 식인 거예요, 식. 근데 이 식을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부릅니다. 분별심. 아르마리. 그래서 대상을 파악해서 아는 마음을 식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컵과 이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계구나. 아, 이건 컵이구나. 컵의 고유한 특성, 시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건 컵인지, 이건 시계인지, 나이고 세상이고, 남자고 여자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식으로 분별해가지고 이것과 저것을 둘로 구분해서 아는 마음. 그걸 이제 분별심이라 그래요. 아예 식자를 쓴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별의식을 분별심이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분별심이 아니라 무분별심입니다. 무분별심. 그리고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보통 우리는 분별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중생의 마음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 분별의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고 말해요. 순수의식.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의 의식이다. 분별이 들어가지 않은 의식이다. 순수한. 분별로 오염되기 이전의 순수한 그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마음짜리, 마음 본성, 불성으로서의 마음 이것을 의식이라고 또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불교에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분별의식과 이 순수의식이 헷갈리기 때문에 중생심과 진여심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 의식이라는 말은 잘 쓰지는 않는데 뭐 말이야 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말에는 우리가 크게 걸릴 필요 없어요. 그 말의 낙처가 중요한 거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 특정한 용어가 나오면 일단 소스라치게 막 싫어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막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낙처를 잘 쓰면 되니까. 그 예를 들어 뭐 불교는 무하다. 그래서 초기 불교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선사 스님들이 자꾸 참나 참나 하니까 거기에 막 소스라치게 일단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참나라는 말을 쓰는 자체가 비불교적이다. 그래서 일단 제끼는 거예요. 저건 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사입이 외도다 이런다니까요. 어른 스님들이 참나라고 했다고. 근데 그 말의 낙처를 봐야지 그 용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런 데에는 이게 좀 이제 법을 설하는 분들의 뭐랄까 이게 좀 세련미가 없달까 이래서 그럴 거예요 아마. 묵직하게 그냥 밀고 나가니까. 즉 이 세련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세우면 세운 것을 스스로 잘라야 되거든요.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냥 스스로 이렇게 깨뜨리는 거를 좀 안 하게 됐을 때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걸 왜 식이라고 했느냐? 식은 아는 마음이잖아요. 알아차리는 아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중생들의 분별에서 아는 마음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을 구별해서 크다 작다 알잖아요.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남자다 여자다 알잖아요. 이건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전부 이거를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아는 마음으로 세상을 안다. 마음을 가지고 하지 할 때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뭘 마음이라고 했느냐 하면 분별하는 마음을 마음이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분별심을. 그래서 나야 난 남자고 나이가 몇이고 키가 얼만큼이고 나는 돈이 얼만큼 있고 나는 경제력은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어딜 나왔고 어떤 부모님 밑에 아들로 태어났고 직장은 어딜 다니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그거 다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의 나잖아요. 분별의 나. 근데 이 분별에서 아는 거 말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분별에서 아는 그 나 말고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이 아닌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색안경을 가지고 필터를 걸러서 분별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나를 인식하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실상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막 전사 스님께서 반야심경에 그 깊은 반야를 행할다 할 때 그 깊은 반야는 그냥 깊은 반야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른다. 실상을 비춰보는 그런 어떤 반야라고 탁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실상을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우리는 허상만을 봤단 말이에요. 크다 작다라고 했을 때 이건 우린 크다라고 알고 있고 이건 작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큰지 알 수 있냔 말이에요. 더 큰 사람들 사이에 가면 우리는 작아지는데요. 그럼 내가 큰지 작은지라고 그걸 가지고 나를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이죠. 나보다 작은 사람 사이에 있을 때나 내가 크다라고 규정되지
큰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나는 작다가 나를 규정하는 말이 되거든요. 그럼 나는 크다도 아니고 작다도 아니죠. 내가 크거나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인연이 오느냐에 따라서만 상대적으로 임시로 크다거나 임시로 작다고 규정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가명이라 그래요. 가명. 가짜 이름이란 말이에요. 크다, 작다 이런 거 가짜란 말이죠. 그래서 연기적으로만 임시로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와 같단 말이에요. 나는 키 큰 사람이야. 이거는 분별이죠. 진짜 실상을 드러내지 못하죠. 실제 여기서 드러나, 여기 진짜는 내가 키 크다? 이거는 한 생각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키 크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 생각 이렇게 해서 분별할 때만 키가 크거나 작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진짜 자기,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법이라고도 하지만 진정한 자기,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먹고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진짜 자기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진짜 내가 누군지를 탐구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 자기를 나로 알아왔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켜서 한번 왜곡해가지고 분별한 해석. 그래서 이거를 직심, 육조선생님은 직심 곧바로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곧바로 본다. 근데 우리는 왜곡해서 굽어서 본단 말이죠. 한 필터로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키가 크다, 나는 부자다 이런 거는 한번 왜곡해서 해석한 거죠. 실제 여기서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에서 실제 생생하게 내가 경험되는 거, 지금 여기서 실제 경험되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10년 전에 뭘 했는지, 어제 뭐 했는지, 그건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땐 실제잖아요. 어제 여러분이 뭐 하셨는지, 그게 생각으로는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직심으로 보면, 곧장 보면, 곧장 이 마음, 곧장 보면 그런 게 있냔 말이에요. 한 생각, 생각을 일으켜서 어제를 떠올려가지고, 어제를 떠올려서 그 생각을 가지고 분별해야지만 그 어제가 등장하잖아요. 그건 굽은 거란 말이죠.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한번 왜곡된 거예요. 한번 분별된 거, 한번 해석된 거예요. 과거로 가가지고 그걸 가져와야지만 지금 여기서 어제 그 과거를 떠올린 거란 말이죠. 그건 지금 여기에서 생생한 실제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목전사, 목전의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앞에 목전사라는 건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분별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채 지금 여기 지금 진짜 드러나 있는 거, 그걸 실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1년 전, 10년 전, 그건 실상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분별심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지금 눈앞에 있는 목전에 드러나 있는 실상은 뭐예요? 그냥 이게 실상이잖아요. 이렇게 눈앞에 지금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냥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뭐죠? 이걸 보자마자 컵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허상을 보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건 컵이라고 했어 라고 배웠던 것을 가서 끄집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어릴 때 엄마가 이 컵 사진을 보여주고는 컵, 그리고 컵이라고 글씨 쓴 걸 보여주고 뒷카드에다가는 컵이라는 사진을 보여줘서 앞뒤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면서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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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컵 이러면서 배워왔던 거를 우리가 익혀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컵을 보자마자 과거로 가서 과거에 배우고 익혔던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식, 지식, 쌓아왔던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걸러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식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이거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은 이걸 컵이라고 보거나, 이게 이번에 우리 그 대원정사 오는 분들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웰컴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대원정사 목탁소리 써있는 컵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컵이라면 똑같은 컵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생긴 컵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천차만별이 돼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막 그냥 천차만별로 분별되더란 말이죠. 근데 분별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제 딱 보면 이게 얼마짜리인지까지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다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식이 많은 사람, 분별 의식이 많이 증장된 사람은 그걸 세밀하게 분별하겠죠, 그죠? 이거는 얼마쯤 되는 컵이고, 이런 식으로까지도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 다르잖아요. 그 진실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탁 보자마자 우리는 벌써 과거에 갔다가 한번 와서 굽어서 본단 말이에요. 굽은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본단 말이죠. 지금 여기 드러낸 생생한 그 분별하지 않고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눈앞에 있는 지금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 보고 있나요?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하고 다른가요, 같은가요? 여러분 이 소리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분별이죠. 이거하고 다르지요 하면 그건 분별이잖아요. 분별론 다르죠. 어떤 사람이 이걸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이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분별론은 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서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눈을 감아 보세요. 그 같아야 달라요. 눈을 뜰 때와 눈 감을 때와 같아야 달라요. 모양을 쫓아가면 달라요. 근데 모양이죠. 모양이 아닌 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같은 거. 봄. 눈을 떴을 땐 눈에 막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내용물이 보이잖아요. 환하게 막 연등도 보이고 스님도 보이고 부처님도 보이고 이렇게 막 분별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분별심이에요. 중생심, 분별심. 그걸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별의 허상을 보는 거예요. 허상을. 실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봄이라는 이 자체, 첫 번째 자리에서 본다는 이 자체. 눈을 떠도 보고 눈을 감아도 보잖아요. 눈을 감으면 검은 게 보이죠. 검은 걸 보고 있잖아요. 이 본다는 이 근본적인 봄, 자각. 그거를 쉽게 말해서 순수의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분별하기 이전에 순수하게, 즉 순수하다는 말은 뭐냐면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여기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 우리는 늘 뭔가를 볼 때,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느낄 때, 알 때, 생각 일어날 때, 모든 순간에 이게 실상인가 허상인가.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이걸 컵이라고, 이걸 식이라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상, 이 모양, 상, 이미지. 상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건다 허망하단 말이에요.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만약에 상이 아닌 줄을 바로 보면 곧바로 열애를 본다. 이걸 상으로 안 보면 여기서 이게 열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이게 부처라니까요. 어떤 보살님께서 법문을 듣고 있는데 어떤 노스님께서 TV에서 노스님께서 이 법문을 하다 말고 컵을 이렇게 들고는 부처? 그 부처 별거 아니에요. 이게 부처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 쑥 내려가면서 부처네. 그걸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부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 막혀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게 어떻게 부처냐. 나는 컵으로 보이는데, 하얀색 점박힌 컵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계속 분별해서 보다가, 근데 이게 부처다? 이게 도대체, 이 순수의식이 뭐냐 도대체. 하고 꽉 막혀서 모르겠다. 왜? 알겠다 하는 건다 분별이니까. 어떻게 보는 게 진짜 보는 거지? 여기서 이게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 견성한다는 거잖아요. 견성한다는 건 이걸 이 겉드러난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의 본질인 성을 본다는 거예요. 성품. 모양,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상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를 자꾸 굴려요. 머리를 굴리면 계속 상밖에 안 나타나요. 아, 이게 컵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하얀 그건가? 물건인가?
뭔 말을 갖다 붙여도 전부 다 상이잖아요, 상. 여기서 상을 보는 게 아니라 성, 성품을 본단 말이에요. 분별 이전에 순수의식. 그냥 본다라는 이 사실 자각. 이걸 통해 아, 이게 진짜 나구나. 내가 저것을 분별해서 보는 거는 분별심인데 그게 진짜 난 줄 알았는데 분별심이 진짜 난 줄 알았는데 분별 이전에 이 마음 이게 진짜 나구나. 근데 이 마음은 분별할 때는 내가 저것을 분별하고 저것과 저것을 구별해서 분별하고 항상 둘로 나뉘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자리의 봄이라는 것은 이 본다는 이 인식은 둘이 아니에요.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고 이 말을 듣고서 이걸 둘이 아니게 보려고 막 길을 쓸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냥 둘이 아니게 보려고 길을 쓰는 걸 머리로 길을 써도 안 돼요. 유의 조작은 안 돼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떻게 해야 이걸 둘이 아닌 하나로 보는지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게 이게 하나로 그냥 봄 하나만 남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방법을. 꽉 막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에서 화두가 버틴다, 화두를 들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래야 맨날 상으로, 모양으로만 보던 습관이 한번 멈춘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풀려고 하다가 이게 왜 부처지 하고 생각으로 막 길을 쓰고 아니면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다 보면 이게 풀리겠지. 그 노력과 분별을 다 쉬고 그냥 막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를 뿐. 오직 모를 뿐. 숭산 스님께서는 이 공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를 뿐이에요. 그냥 이게 어떻게 이게 부처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으면 된 거고 모르겠단 말이에요. 보통 모르겠으면 그 모름에 딱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난 모른다. 머리로 알려고 하거나 노력으로 애써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건 노력을 통해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해서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뭐 서울대 카이스트 뭐 공부 똑똑하고 IQ 높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 하고 불교 공부 50년 30년 한 사람은 더 빨리 풀까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기 분별이 탁 가로막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쉬어야 돼요. 생각은 안 되는구나. 모른다. 난 모르는구나. 그랬을 때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 마음이에요. 뭐 가지고 물어요? 마음이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잖아요. 도, 이 뭐지? 이런 뜻을 따라가지 말고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컵, 이게 마음이고 유리, 이게 마음이고 종이, 이게 마음이고 부처 하든 똥 하든 똥막대기 하든 떠라배 잣나무 하든 그 내용을 쫓아가면 말을 쫓아가면 말의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떠라배 잣나무하고 컵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모양을 쫓아간 거예요.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컵 하든 똥 하든 그냥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그 모양을 쫓아가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가 뜰 하고 앞에 잣 나 무 뜰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앞 이렇게 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에 하든 뭔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모두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게 자기 살림살이로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진짜 자기 살림살이라는 말이에요. 분별이 진짜 자기 게 아니고 분별 이전에 이 묻는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가 무엇입니까? 이 묻는 이놈이 자기란 말이에요. 이놈이. 그러니까 질문이 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다. 이것이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가 뭐지? 마음이 뭐지? 부처지. 그럼 부처가 뭘까? 하고 부처를 찾은 그 내용물을 쫓아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건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있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분별 말고.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곧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대답하는 게 내 마음이에요. 대답하는 스승이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스승이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줘도 그것도 마음이야. 마음으로 하는 거고, 똥막대기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뭘 해도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죽비 한번 때려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 다 그냥 법을 드러내 보였단 말이에요. 답을 해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 제자가 한 6년을 스님 시봉하다가, 스님 저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냐? 아니 스님 6년을 옆에 모셨어도 한 번도 법을 직진심해 주지 않고, 법을 딱 가르쳐 보여줘야지 내가 깨닫지, 법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제가 법 보여주는 스승 찾아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스승님이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 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한순간도 한 찰나도 너에게 법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그럼 제자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이 언제 저한테 법을 보여줬습니까? 네가 밥해오면은 내가 맛있게 밥을 먹었고, 인사하면 인사 받아줬고, 매 순간 내가 법을 생생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만 법을 드러내 보인 거예요? 제자도 늘 법을 쓰고 있었죠. 그런 법이라면 나에게도 있다. 그때도 눈치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가는 뒤에다 대고 제자에게, 야, 법 가져가라.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야, 이 법 가져가라. 이게 여러분이 매 순간 법 아닌 적이 없어요. 그게 불이법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법과 진리와 진리 아닌 게 둘로 나뉘면 그게 진리겠어요? 불이법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닌 게 진짜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본래 법이니까, 법 본래 법, 본래 내가 법이니까 이 법을 못 보는 거예요.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 문득 돌이켜서, 아, 그냥 법이구나. 이걸 확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텅 빈, 그러나 살아있는. 끝간데 없이 고요하지만 끊임없이 살아 생동하는 이 자기의, 이게 진짜 자기란 말이지. 이게 진짜 자기. 이게 확실하고 분명한데, 어떻게 분명하고 어떻게 확실해요?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확실하죠. 근데 이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단 말이에요. 모름이 확실하단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찌 그대에게 대답할 수 있으며,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대에게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물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스승이 어떤 답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승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답 아닌 게 없으니까, 직진심 아닌 게 없으니까. 그 스승의 일거수일투족만 진리예요?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법이에요. 다 직진심이에요. 자기가 늘 직진심 하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직진심이에요. 도가 무엇입니까? 그거라고. 근데 여기서 또 따로 도를 또 따로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대, 나에게 묻는 것이고 그대의 마음이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며 근본 부처이다. 마음이고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다. 시작 없는 옛날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눈동자를 움직이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시고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잠자고 그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일체 시중 일체 처소에서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다. 그리고 근본 부처이다. 이게 근본 마음이고 근본 부처예요. 자기 부처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쓰고 살고 있어요. 완벽하게 생생하게.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그래서 부처를 깨닫고 나면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 아닌 게 따로 없어서 부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에는 너무 부처가 되고 싶고 간절해요. 근데 부처가 되고 나면 이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이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맨날 쓰던 거니까 나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좀 귀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다 쓰고 있고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제하게 부족함 없이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자제하게 쓰고 있다니까요. 아픈 사람이 아야아야 하는 게 부처인데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는 부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내가 힘이 아파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다 하는 게 그게 부처인데 완벽하게 부처를 써서 아프다고 하고 있는데 죽는 사람은 실패? 실패가 아니에요. 나고 죽음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나고 죽음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는 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법. 그러니까 이게 특출날 게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알고 나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할 텐데 이걸 확인하기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될 텐데 그 너무 어이없이 쉬운 거예요. 너무 와 막 약간 배신당한 느낌? 속았다 하는 느낌? 왜 그 많은 경전에서 막 이걸 그렇게 막 장엄해놨나 말이지. 불교에서 보면 부처 깨달음 뭐 진리 뭐 열반 해탈 엄청나게 장엄돼 있잖아요. 그건 그냥 장엄문이에요. 장엄문. 장엄에는 사람들이 막 대단한 줄 알고 막 야 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니까. 근데 그 장엄문이 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과장을 하려고 한다면 이 온 우주하고도 안 바꾸는 거예요. 수천억하고 안 바꿔요 당연히. 절대 안 바꾸죠. 자기 목숨과도 안 바꾸죠. 진짜로. 제가 계속만 들을 수 있으면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처님 전생담 있잖아요. 진짜라니까요. 그 말은. 이게 전부인데 목숨하고 이거하고 비할 바가 없는 전부인데 이거를 깨달으면 죽고 사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데 목숨까지 거 못 바치겠어요? 이게 전부인데요. 불생불멸을 확인하는 건데 그럼 이제 죽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어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진시황이 막 그 많은 사람들 희생시켜가면서 영원히 한번 살아보려고 해봐요. 소용없어요. 이 자리를 깨닫기 전에는. 언제 어디서든지 근본 그대의 근본 마음 근본 부처 그 이걸 쓰고 사는 거예요. 누구나. 이게 자기 살림살이에요. 우리 모두의 자기 살림살이. 그래서 깨달은 안 깨달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법문을 설하지 말까? 이랬잖아요. 법문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니까요. 법문 뭐 설해도 되고 안 설해도 돼요. 다 부처니까 본래. 꿈속에서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꿈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건 꿈이야 꿈이야 설명을 굳이 해줘야 돼요? 굳이 안 해줘도 뭐 상관없어요. 꿈 깰 건데 그 진짜가 아닌데요? 그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죽으려고 하니까 꿈속에 있는 하나의 에고가 저쪽에 있는 꿈속에 있는 남인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나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냥 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 지금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 네 이렇게 괴로워하지만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꿈이야. 뭐로 그렇게 괴로워하니? 꿈에서 깨면 그만인데 이거 진짜 아니라. 너와 나와 다르지 않아. 아, 이 세상 전체가 자기 마음이야. 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돈이 없는 상황, 뭐 괴로운 상황, 이게 내가 아니야. 남들이 나를 욕해서 괴롭다? 이거 진실 아니야. 그 남과 나와 말과 이 허공 전체 바탕과 이 전체가 나야. 그 욕설이나 이런 건 인연 따라 왔다 가는 모양에 불과해. 그 모양은 신경 쓸거 없어. 모양은 인연 따라 생겨난 거지. 그건 하나의 바탕인데, 하나의 공인데. 그 내가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진짜인 줄 알고 너무 생생하게 실감나게 괴로워하니까. 실감나게 괴로울 필요가 없는데, 실감나게 괴로워하니까. 본인은 그 진짜인 줄 알고 괴로워하니까. 진짜 아니다. 부처님은 진짜 아니다. 이 소리밖에 한게 없어요. 그 이걸 알고 나면 그걸 깨달았다. 열반이다. 해탈이라고. 열반 해탈이라는 말이 따로 있는 깨달음이 아니란 소리예요. 열반. 번뇌 불길이 일어나는 걸 그냥 훅 불어 끈 것밖에 없어요. 해탈. 묶인 것에서 풀려났다. 그게 해탈이거든요. 또 다른 열반의 자리가 있다?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묶인 거 풀려나면 끝. 번뇌망상의 불길 훅 불어 끄면 끝. 그거예요. 번뇌 불길을 불어 끄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꿈은 이제 어떤 꿈이에요? 자각몽을 꾸는 거예요. 이게 꿈인 줄 알고 꿈을 꾸는 거니까. 꿈의 내용에 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내가 부자가 됐든, 뭐, 가난하게 됐든, 그거는 꿈의 내용물이에요. 너무 신경 안 써요. 어차피 꿈인 줄 아니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유희삼매. 즐겁게 가지고 놀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부자 놀이도 하다가, 가난한 놀이도 하다가, 남들한테 욕먹는 놀이도 하다가, 칭찬받는 놀이도 하다가, 어깨 으쓱 하면서 잘난 척도 하다가. 그거 다 놀이에요, 놀이, 그냥. 놀이에 끌려가면 어때요? 끌려갔다가도 다시, 아, 이거, 아차, 이거 꿈이었지? 근데 이제 습관에 빠져가지고, 놀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순간 거기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자기 성품 확인했다 하더라도 공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이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실만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 입문해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견성했다고 뭐 도인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진짜. 힘이 없어요. 처음에 공부한 거 가지고 진짜 힘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큰 소리 떵떵 못 칩니다. 제가 이게 설법할 때나 이렇게 좀힘 있게 얘기를 하지. 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뭐 저도 제가 이 설법할 때 이런 얘기 하는 게 신기해요. 일상생활에서는 뭐 법이니 뭐 깨달음이니 견성이니 성품이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얘기하지?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이 자리에 오면은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다니까요.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래 읽어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야, 이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거 난 못할 것 같다 싶다니까요. 이거 말로 설명을 어떻게 이거를, 나 이거 못한다, 이거. 쉽다니까, 정말. 왜? 설법하기 전에 한번 읽어볼 때는 이거를 분별해가지고 읽으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쉽다니까요. 그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어떻게 하기를. 왜? 어느 순간 보니까 아, 내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지가 알아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거기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말 못해요. 시작 없는 옛날부터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 언제든 어디서든 모두 그대의 마음, 그대 부처. 마음이고 부처라 함이 바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언제든 일체시 일체처에 부처뿐이에요. 일체시 일체처에 이것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옛날에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
제 스마트폰 첫 화면에다가 일체시, 일체처 이것뿐 이렇게 써놓고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해보니까 이 말이 나오니까 일체시, 일체처에 오직 마음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루 종일 화두가 들리지 않겠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돌아버리겠네. 지금 이게 부처라는데, 지금 이게 걸으면서도 지금 이게 부처라는데, 생각하면서도 이게 부처라는데, 그렇게 또 의도적으로 막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럴 어떤 심정, 답답한 심정으로, 답답한 심정이 된단 말이죠. 저절로 이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돈발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기를 확인하면 괴로움, 끝난다니까, 괴로움이. 이게 당장 내 현실적인 괴로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 현실적인 괴로움 그대로 있어도 근원에서 아 이제 끝났구나 어떤 깊은 안도감, 아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구나. 물론 현상적인 것은 궁금한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현상적인 건 공부해요. 이제 재밌게. 오히려 제가 한창 공부할 때는 일체 관심을 딱 끊었어요. 약간의 의도도 있었고 또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는 뭐 그냥 세간적인 거 공부해요. 저도 이것저것 두루두루 공부를 해요. 이제 공부해야 돼요. 세간적인 건 공부 다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9년만 있다 나오니까 세상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처음 깨달았어요. 야, 이제 군에서 진짜 온실 같은 데서 편하게 살았구나. 어휴, 세상에 나오니까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세상이 진짜 복잡하더라고요. 아이고, 조그만 그 포교당 하나 운영하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뭐 세상이. 뭐, 세금, 야, 세금 관계도 되게 복잡해요. 무슨 뭐, 종교인 과세 뭐, 이거 하나 하는데도 되게 복잡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언젠가 또 뭐, 포교당을 하나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내가 할수 있을까? 지금 같은 못하겠어요. 왜? 이거를 내가 상가 건물을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기왕 살려면 싸게 사야 되는데, 어떻게 싸게 사는지도 모르겠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이걸 뭘 등록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이 와서 저한테, 스님, 상가 그냥 사면 힘드니까, 뭐, 공매나 경매를 하세요. 그런데, 공매가 뭔지, 경매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이렇게 세상을 공부할 게 많은지, 이거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재미, 그냥 뭐, 내가 지금 당장 뭐할게 아니니까, 그럼 심심할 때한 번씩 이제 공부해요, 저도. 공부는 공부대로 다 해야 돼요, 세상 사는 거는. 그런데 이제 이 법에 대해서는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거 꿈꾸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면 하는 공부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이해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냥 아는 만큼만 하고 정 모르면 뭐 주변 아는 분들께 여쭤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뭐랄까 이게 이제 근원에서 이제 좀 안심, 안도감. 이제 이 사실을, 이 진실을 아니까, 아, 이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되겠구나, 이제. 아, 내 습 저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끌려가면 끌려간 줄 알고. 아, 저도 옛날에, 저는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옛날에, 조금, 막, 이렇게, 상처가 됐든, 그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순간 훅 해가지고 그 사람 욕도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연이 탁 동한뻘이면은 그 인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그러나 뭐그 뿐이죠. 제가 그렇게 여법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알수 없는 깊이에서는 이게 여법 흔들릴 수 없구나 하는 굳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성취, 신성취라 그래요. 아, 진짜 그렇구나. 이 믿음이 이제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그 근원에서는 정말 이제 확고한 믿음, 어떤 안심, 안도감 같은 게다 있으니까 이제 좀쉴수 있겠구나. 이제 좀 쉬면서 뭐 이것저것 쉴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한 공부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누군지를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죽고 나서 어디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괴롭게 사는 거, 지금까지 괴롭게 산 게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좀, 저는 더럽고 치사하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왜 깨닫고 싶었냐면, 아, 제 인생을 보니까 이제 더럽고 치사하고, 아, 좀스러워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좀 좋은 일 생기면 막 좋아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으면 막 힘들어하다가, 뭐 말 한마디 휘둘리고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사는 게 비참하더라고요. 아,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렇게 경계 따라 휘둘린다는 게, 아, 이게 참, 아, 이게 대장부답지 못하고, 아, 이게 졸부스럽고, 아, 이런 인생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또 막연하게 두려워요, 미래가. 막연하게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까?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번 돈 다 탕진하지 않을까? 온갖 게 두려워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가요?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죠. 해결하고 근원적인 안도감 속에서, 어떤 깊은 안심 속에서, 아, 내 이제 내 길을 찾았구나. 아, 이제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 가면서 평생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가게 되면, 아, 이제 한숨 던 거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네 뭐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업습 조복해 가면서 이제는 재밌게 그냥, 그다음부터의 수행은 재밌는 거예요. 수행은 즐거운 수행이에요. 옛날 뭐 티베트 어떤 스님이 쓴 책 번역한 게 뭐 즐거운 수행 뭐 이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 내용은 못 봤지만, 이 수행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이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고, 유의삼매로 막 즐겁게 가지고 노는 거고, 그러면서 즐겁게 수행해 가는 거예요. 막 심각해 가면서, 인생 심각하게 막 심각하게 수행해 가면서 번뇌망상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서 막 긴장해 가지고 명상해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면 내가 오늘도 졌구나 하고 막 패배감 느끼면서, 남들은 막 2시간 앉아 있어도 끄떡 없는데 나는 30분만 있어서 허리가 아파 죽겠어 가지고 비참해 하면서, 그렇게 싸우듯이 심각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수행. 문득 한번 이 공부를 할 때까지는 뭔가 꽉 막히니까 뭐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뚫어낸 다음에는 이제 즐겁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거 즐거운 수행이에요. 인생도 즐겁게 사는 거예요. 놀이하듯이 재밌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공부가 이런 거였구나. 근데 수행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갈고 닦는,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이 그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쳐요. 수행에 지쳐요. 수행에 나가 떨어져요. 수행하다가 하다가 지쳐 떨어져요. 끝도 없거든요. 체험? 삼매 체험? 끝도 없거든요. 잠깐 체험했을 땐 좋지만 나오면은 또 그 자리거든요. 이게 힘이 없어요, 별로. 아상만 자꾸 생겨요. 왜? 내가 체험했다라는 아상. 삼매 체험했다는, 크, 놀라웠다. 아, 그때 대단했는데 하는 아상. 너희들은 그런 거 체험 안 해봤지. 난 체험해봤어. 그래서 체험해 사람들끼리 이제 공유해요. 자기가 체험한 삼매를 공유하면서, 아, 너는 이 정도구나. 난 더 높은 것도 체험했어. 나는 큰 스님, 너는 작은 스님. 예를 들면. 나는 큰 도인, 너는 아직 멀었어. 이 단계 나누는 놀이하고 있다니까요. 도판에서.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네 이런 거 참여해봤냐? 이런 놀이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차별이고 무분별이에요. 똑같은 부처예요, 똑같은 부처. 깨닫지 못한 사람도 똑같이 부처를 쓰고 있어요, 매 순간. 완벽한 부처예요, 완벽한 부처. 근데 이걸 자기로 생각, 착각하니까 이게 죽으면 나도 죽겠지라고 망상하고 있는 부처예요. 근데 부처는 이게 난 줄 아니까 죽으면 그냥 죽는구나 하는 부처지. 따를 게 없어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마음 부처 중생은 다르지 않다. 환경의 말씀이 똑같아요.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 없으니 마음을 떠나 보리와 열반을 구한다면 옳지 못하다. 보리와 열반을 딴 데가 구할 게 없어요. 보리 하는 게 부처고 마음이고, 열반 하는 게 마음이지. 그 열반 보리라는 다른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할 만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법 그대로가 바로 마음이다. 자기 성품, 이 자성, 이건 이것만이 진실한 거예요.
이거는 이 자성은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원인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 결과 자성을 얻는다? 그건 인과잖아요. 원인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네요. 자성은 진실하여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한, 공부 열심히 하는 원인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결과를 얻잖아요. 돈 버는 원인을 통해 돈을 벌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원인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 인과잖아요. 근데 딱 하나, 이 공부만, 이 자성만은 딱 하나, 이 공부 하나만은 비인비과,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즉 여러분은 이 부처를 자성을 깨닫기 위해서, 자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원인을 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원인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 또 머물러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또 안 돼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걸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되 함이 없이 해야 되냐? 갈고 닦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선해야지만 자성을 깨닫는다? 그렇지 않아요. 법문 듣다도 깨달을 수 있고, 참선하다도 깨달을 수 있고, 염불하다도 깨달을 수 있고, 길을 걷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유튜브 듣다도 깨달을 수 있고, 심지어 정신병원에서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최악의 괴로움 속에서 죽고 싶은 직전에 깨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좀 병원에 가서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심한 그런 게 있으면 이 법문을 어느 정도는 듣되 진료는 진료대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께 제가 들고 그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내가 정신적 깊은 우울증에 시달린다, 막 공황장애에 시달린다, 그 문제 아니에요. 그거를 확 돌이킬 수만 있으면 그게 나를 깨닫게 해요. 그 고가 나를 깨닫게 해요. 어떤 괴로움이라도 그 괴로움이 있어야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발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깨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성은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니까 갈고 닦을 필요는 없어요. 막 수행해서 갈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갈고 닦진 않지만 근데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는 발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없다라니까 갈고 닦을 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되니까 뭐만 해요? 그냥 이 법을 설하는 법문을 듣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뭐가 수행이었어요? 부처님 당시 제자들, 제가 불자들 전부 다 뭐 했어요? 계속 부처님 주변에 가까이 가서 법문 들었잖아요. 부처님 아함경 니까에 보세요. 부처님 일대기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탁발하고 와서 스님께 법문하고, 또 잠시 후 제가자들이 모이면 제가 신도님들에게 법문하고, 길을 가다가 또 법문하고, 공양 얻어먹고 나서 고맙다고 법문하고, 계속 법문한 것밖에 안 나와요. 부처님은 법문한 것밖에 안 나오고, 경전에는 법문 끝에 깨달았다, 네, 그 얘기예요. 부처님은 계속 법문하신 분이고 제자들은 법문 듣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자기 혼자 못해요. 자기 혼자 하는 건 진짜 힘든 우리 전체 인류 막 70억 인구가 있다면 그 가운데 몇 사람 될까 말까 한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꼭 그 힘든 일을 내가 굳이 그 힘든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쉽기로 따지면 또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쉬운 거냐?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법을 만나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가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오비구처럼 그냥 가만히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법문 듣다가 깨어난단 말이에요. 5일, 7일밖에 안 돼가지고 다 깨달았어요. 심지어 사례불과 목건년이 데리고 온 250명의 도반들이 있었거든요. 사례불과 목건년 도반들 250명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그래요. 근데 오히려 사회불과 목건년은 일주일 있다가, 이주일 있다가 깨달았어요. 바른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바른 스승을 만날 수 있으면 이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게 없어요. 할게. 그런데
법문 듣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라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도 지금 하려고는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유의 조작할 만한 건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법문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를 다 이루려면 사홍서원에서도 법문을 다 들여오리다 그러고 나서 불도를 다 이루어오리다 그밖에 없잖아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중생 건지고 번뇌를 끊으려면 그래서 불도를 이루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법문을 다 들어오리다.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법문 듣는 게 수행이에요. 그럼 법문은 뭐겠어요? 자기가 부처라는 지금 여기서 여지없이 부처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를 얻을 필요 없다는 지금 이 결과에서 부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는 거예요. 뭐가 부처인지를 자기가 부처라고 자꾸 짚어주고 둘로 나뉘는 거 없이 불이법으로 주객이 통으로 부처라는 이 온 우주 티끌 하나하나 전체가 통으로 부처라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짚어주는 거예요. 직진심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분별하면 안 돼요. 듣는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꽉 막힌 채로 그냥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모르겠다 그래야만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요. 법 그대로가 바로 마음이다. 자기 마음이 바로 보리요 열반이니 만약 마음을 떠나 부처가 있고 보리를 얻는다 한다면 옳지 않다. 도대체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을 수 있겠는가? 아,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는가? 부처, 깨달음 그런 게 어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비유해 본다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이 허공을 잡으려고 아무리 해봐야 허공을 잡을 수 있겠냐 말이죠. 허공은 이름일 뿐 모양이나 형상이 없어서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이렇듯 허공을 잡을 수 없듯이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찾을 수는 결코 없다. 부처는 스스로의 마음으로 깨달아 얻는 것이거늘 마음을 떠나 어찌 따로 부처를 찾겠는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마음, 법신, 진여본성, 자기의 본래 면목 이런 것을 허공의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허공 법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법신이라는 게 이제 우리의 진짜 몸, 우리는 육신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이 육신이 진짜 내가 아니라 허공 법신이 진짜 나다. 즉 이 법신이라는 말의 표현을 보세요. 우리는 이 육신, 육체를 나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은 내 몸이고 내 육신이고 이게 나고 내 바깥에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몸이 있고 다른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제 둘로 나눈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진정한 자기의 본래 면목은 즉 부처님의 진정한 어떤 실상은 부처님을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진정한 그 진여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법신은 항상 이제 허공 법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나는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선 보니까 허공 법신을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다라는 이게 이 한꺼풀을 벗기는 게 이 공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 허공법신이 나다. 그래서 모임제스님 같으면 아예 허공 이게 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이렇게 뭐 몸은 이제 계속 순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은 지금 이렇게 물을 마시고 아침에 밥을 먹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공급해 줘야지만 또 호흡도 계속 공급해 주고 공기도 공급해 주고 음식도 공급해 주고 물도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유지가 돼요. 잠시라도 공기를 딱 끊어버리면 이 자리에서 다 아마 쓰러져 죽겠죠. 끊임없이
홀로 독존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나는 없고 음식이 없으면 나는 없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것들을 호흡을 들이키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그러고 나서는 또 어김없이 이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배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렇게 먹고 나서 다 빠져나가도 안 빠져나가는 하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나의 진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20년 전에 나 지금도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똑같이 20년 전 몸과 마음과 젊음과 그거 지금 나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느냐 하면 그때 20년 30년 전과 지금 뭔가 여기 육체 어딘가에 그 변치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과학에서도 뭐 원자 전자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싹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싹 다 바뀐다 뭐 한 7년 지나면 뭐 몸의 세포가 싹 다 바뀐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던 학자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인도의 아트만 사상이거든요. 인도 아트만 사상에서는 이제 자아가 아트만이라는 자아가 불멸하는 자아가 있어서 갓난아기 때부터 그 어떤 알갱이 절대 변치 않는 나의 고유성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그 나라는 어떤 본체가 이렇게 몸은 바뀌지만 이 나라는 본체 알갱이 하나는 딱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죽으면 얘가 이제 윤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주체라는 이게 있어. 얘는 죽지 않는다. 계속 바뀌는 뭔가의 나의 어떤 고유한 정체가 있다고 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인도 브라만교 힌두교의 아트만 버마이료 사상이거든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것을 깨면서 등장을 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자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 영혼 불멸하게 나를 이어가는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만한 나를 이어주는 고유성 이런 것들은 없다. 그게 불교 무아사상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구성하는 요소 오온 12초 18개라는 이 모든 요소는 전부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생사법이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끝이에요. 이게 알갱이 같은 나라는 본체적인 어떤 뭔가 하나가 불멸하는 하나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불교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 참 뭐랄까 그 윤회라는 거를 봤을 때도 이걸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거나 윤회가 없다거나 해서 윤회는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거나 윤회는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중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윤회가 있다 해도 어긋나요.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윤회가 그렇다고 없다 해도 또 어긋나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중도적인 안목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보는 거거든요. 중도에는 이를테면 뭐 유무중도 이런단 말이에요. 유라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무라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내가 그럼 있느냐 있다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 없느냐 없다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이제 이 바다가 진정한 나예요. 그런데 바다 위에 수많은 파도가 치잖아요. 그럼 이런 파도가 하나 이렇게 딱 있고 이런 파도가 하나 있어요. 이런 파도가 하나 거대한 파도가 하나 치다 보니까 이 거대한 파도 입장에서는 이 모양이 하나 바다에 모양 없는 이 바다에서 이런 파도의 모양이 하나 딱 치다 보니까 얘가 이게 파도란 말이 몸이 파도예요. 이 파도를 보고서는 이게 나구나 이 모양이 나구나 그리고 저쪽 나머지 파도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야 저 파도보다는 내가 더 멋있다 더 크다 더 그럴싸하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 분별하면서 저 파도와 나를 둘로 나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도가 거세게 쳤다가 처음엔 작았지만 나중에 이렇게 크게 올라왔다가
이것도 생주 이멸한단 말이에요. 생겨났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바로 또 이렇게 꺼진단 말이에요. 그 바다에서 나온 파도는 바다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식의 표현에 의하면 파도 하나가, 이게 나라는 존재가 윤회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가 이렇게 다시 바다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태어났을 때도 저쪽에 수많은 파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가 죽으면 다음 생에 뭐가 될까? 이거에 관심 많잖아요. 내가 죽으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다음에 사람이 될까? 동물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야, 내가 죽고 나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서, 곤충들의 세계 이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죽고 나서 저렇게 윤회하면, 저 곤충들은 저 지저분한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살고, 동물들은 저렇게 막 약육강식으로 막 뜯어먹히고, 그러며 살고, 길바닥에 누워 잘 텐데, 밀림에 그냥 잘 텐데, 온갖 막 벌레들이 와서 물고 이럴 텐데, 난 저렇게 윤회하는 건, 어우, 공포스럽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자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라는 자아가 죽으면,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날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건 윤회의 어떤 주체라는 것, 나의 어떤 영원성? 이런 어떤 뭔가를 딱 상정해 놓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바다 입장에서 봤을 때이 파도가 치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 바로 옆에서 또 파도가 하나 또 치겠죠. 당연히 파도가 사가라는 또 다른 파도가 칠거 아니에요? 또 다른 파도가 칩니다. 그럼 그또 다른 파도는 얘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일부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죠? 연결되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같고 다르고가 상관이 있습니까? 얘가 조금 전에 그 파도와 같은 거냐 다른 거냐가 상관이 있습니까? 꼭 관심사가 아니죠. 이 바다 입장에서는 내가 파도가 쳤을 때, 나라는 파도가 쳤을 때 저쪽에 있던 모든 파도가 사실은 다 바다잖아요. 타 나잖아요. 하나의 바다잖아요. 불이법.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꿈이란 말이죠. 어젯밤 꿈을 꿨을 때 꿈속에 등장인물이 무수히 많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꿈속에 있을 때는 그꿈 가운데 있는 한 명을 나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꿈을 깨고 나니까 바로, 아, 꿈속에 있을 때는 이 등장인물이, 야, 내가 죽거나 뭘로 윤회할까? 이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너는 뭘로 윤회할까? 너는 뭘로 윤회할까? 야, 저 사람은 좀 성격 더러우니까 죽으면 다음 생에 나쁜 놈으로 윤회하겠지. 안 좋은 상황으로 윤회하고, 나는 이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착하게 윤회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꿈을 깨니까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꿈 전체가 하나의 마음이었고, 꿈속에 등장인물 전체가 나였는데, 니는 뭘로 윤회하고 니는 뭘로 윤회하는 게 관심이 있습니까? 뭐, 하나의 꿈인데, 하나의 바다인데, 그게 일체유심조의 수식이에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이라는 바다에서 다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도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아까 왔다가 간 파도와 지금 다시 생겨난 파도가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분별의 사고방식에서 봤을 때, 내가 남자가 살다가 죽고 다음 생에 뭐 미국에서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걸 100% 같다고 할 수도 없고 100% 다르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떤 연결성이 있을 수도 있죠. 아까 그 파도가 조금 전에 다른 파도가 쳤으면 그 파도의 일부가 이쪽으로 또 왔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생에 죽으면 뭘로 태어나지? 우린 관심이 많잖아요. 그거 의미 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불교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공부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윤회는 이게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윤회하는 게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시공이 없다. 윤회에서는, 진짜 윤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뭔 소리지? 내가 과거에 태어나서 조선시대 살다가 죽으면 일제강점기 태어났다가 또 죽으면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태어나는 걸 텐데 저게 무슨 말이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시간이 따로 없어요, 시간이. 공간이 따로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분별이 만든, 생각과 분별이 만든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어떤 개체를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분별. 내가 태어났어? 이거 분별이에요, 망상이에요. 내가 죽을 거야? 이것도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매 순간 눈앞에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이게 전부인데 생각을 일으키면 이 존재가 지금 이걸 내가 존재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분별인데 이 기억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제부터 있던 내가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생겨나고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가고 오고 한다라는. 근데 실제 경험하는 건 뭐예요? 나는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온다. 나는 집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한다. 이게 다 생각이잖아요. 실제 내가 집에 가고 오고 이건 생각, 그 생각을 빼면 정말 진실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 경험하는 이거거든요. 여기는 분별을 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가 집인지 법당인지 내가 누군지 이것이 무엇인지 여기가 어딘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각을 일으켜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않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은 채 그냥 이 아는 이 알매 첫 번째 자리 그 순수한 그냥 이 자리에서는 여기 뭐 그냥 이것뿐이란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기억과 생각과 분별을 개입시켜 가지고 내가 여기서 저기로 갔어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생겨나고 공간이 생겨나고 그 속에 활보하고 다니는 어떤 존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시공을 왔다 갔다 하는 나이를 먹는 나라는 존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경험하는 거는 그 시간을 경험하거나 공간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고 생각. 생각을 일으킬 때만 경험하죠. 나도 어때요? 나도 생각을 일으킬 때만 나를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지금 멍 때리고 있으면 거기 내가 있어요? 나라는 생각조차 없으면?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때 내가 있던가요? 나라는 것은 한 생각 일으켰을 때 분별했을 때 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죠. 나라는 상, 모양이에요, 모양. 진짜 나가 아니라. 그 사실은 뭐랄까 그냥 늘 무아예요, 늘 무아.